이 프로그램은 뭐 말씀 계속 지금 나오다시피 생계씨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케어의 아이콘이라는 이서진 씨에서 과연 그 아이들을 또 케어하는 모습은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게 아마 이 프로그램의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집사동체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게스트셨잖아요. 한시적인 거였기 때문에 그때 뭐 재밌었던 부분만 뽑아낼 수 있었다면 이번에는 아이들이 같이 주인공이 되어야 되고 또 그것도 두 분이 또 같이 또 이렇게 이끌어가야 되는 포지션이어서 조금 더 무게감이 좀 책임감이나 이런 게 조금 더 실리는 프로그램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뭐 사전에 좀 어떤 얘기들을 나누셨다거나 이 프로그램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하는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다거나 그런 게좀 있으시면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선희 씨께는 특별히 이 프로그램에서 케어 무엇을 좀 어떻게 맡아서 하셨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저는 시골도 좋아하지 않고 아이들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부터 이 프로를 할 생각이 없었고요. 네. 뭐 얘기가 계속 있는데도 저는 계속 안 하겠다고 고사를 했는데 결국 하게 된 것도 승기가 자기가 모든 걸다할 테니 제가 같이 하자고 해서 하게 됐고요. 네, 다른 이유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뭐 좋은 팀에서 제가 뭐 케어를 한다고 얘기하는데 뭐 거의 다른 친구들 다 케어하고 있고요. 예, 저는 그냥 그나마 조금 할줄 아는 음식 좀 배워서 예, 아이들 밥을 챙겨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저는 뭐그 전에도 선생님들이 항상 주인공이라고 생각했고 다른 프로들도 항상 우리 게스트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했고 지금도 제 생각에는 우리 어린 아이들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냥 서포팅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출연과 섭외를 맡고 있는 이수진입니다. 이서진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저랑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하지만 사실 방송을 통해서 만나 뵌 적은 많지가 않아요. 네, 근데 최근에 했던 집사불체에서도 만나면서 네, 서진 형님도 저를 굉장히 오래간만에 이제 일터에서 보셨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얘는 하는 걸 보고, 좀 많은 신뢰가 좀 생기셨나 봐요. 예, 그 이후에 제가 끝없는 구애를 하면서, 사실 제가 가지는 어떤 그 스타일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또이 프로그램을 또 몰입을 하지만, 저와 또 반대의 시각을 가지고 또 바라봐 줄수 있는 사람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꼭 저는 서진 형님 같이 솔직한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좀 부탁을 드렸었고 거기에 이어서 아까 이 프로그램을 할때 진짜 뭘 가장 생각해야 되냐라는 거는 첫째도 둘째도 아이들이 일단 안전. 예, 일단은 정말 다른 귀한 집에 자녀들 저희가 돌봐주는 입장에서 그 부분에서 뭔가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이 가거나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방송적인 재미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일단 첫 번째는 아이들이 즐겁게 놀고 행복하면서 그 안에서 저희가 다치지 않고 정말 재밌게 놀다 갈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자 하는 거에서 크게 합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처음만 드리면 저희 선생 선배님이 고사하실 때 나이를 안 적었다고 하셨지만 제가 하이라이트에 빼먹었는데 이걸 뺐는데 나중에 보시면 아실 거예요. 아이들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를 자꾸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근데 진실된 마음이 방송에 담길 겁니다. 네, 자신 자격증 있게. 따신 것도 보고 했는데 그거는 정말 새발의 피고요. 더 매력적인 모습. 아이들을 그렇게 사랑할 수가 없어요. 네, 저희가 또 안전 얘기를 했는데요.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동 심리 상담가에게 조언을 구했고요. 또 긴급 상황에 대비해서 팀 닥터가 늘 촬영 현장에 함께 했습니다.